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지난번에 나오자마자 바로 즐겨 썼던 롤 모바일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빠밤! 라이엇 측으로부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예! 현재 PC 롤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된 게임인데 제가 완전 초창기 때부터 즐겼었거든요. 골드에서 실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력입니다. 하지만 요 롤 모바일 와일드 리프트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. 아, 그래서 말이죠, 요 롤 모바일 아주 친한 크리에이터 분과 한번 대결을 해볼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롤 와일드 리프트 대결을 하기 위해서 뭐 대결 상대가 필요하겠죠? 뭐 대결 상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샌드백 게스트분 모셨습니다. 들어와주세요. 아 진짜? 샌드백이요? 벌써 초청 자리인 줄 알고 잘못 왔는데 지금. 형도 요새 롤 와이드 리프트 많이 하신다면서? 왜냐면 PC 버전보다 훨씬 좀 쉬운 것 같아. 원래 에임 되게 중요하잖아. 이거 맞아요, 피지컬. 맞아요. 이거 버튼 하나 누르면 스킬이 그냥 일단 알아서 하니까 나처럼 아예 평소는 차라리 나 모바일 버전이 괜찮은 것 같아. 그래서 저도 이 모바일에서 약간 희망을 봤거든요. 나도 그것 때문에 있었거든. 골드 한번 가보자. 실력 체크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너 지금 와일드 리프트 티어 어디야? 저요? 아직 10레벨 안 됐는데. 언냉이야? 나 지금 실버 4야 와일드 리프트도. 실버 4? 나 쿠팡만 이기면 실버 3이야. 아 모바일이 랭크 올리기가 쉽네. 아니. 이게 모바일도 어려워. 이게 PC로 잘하는 사람이랑 모바일 네. 잘하는 사람 달라요. 잘 말씀하셨어요. 오늘 1대1 대결 한번 해볼 건데 그냥 대결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. 뭔가 걸려 있어야지. 그거 다 걸어도 돼 나는. 네. 이긴 사람이 라면 만들어 먹으면 돼요. 1킬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아 그리고 이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거의 PC 롤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. 그렇지 그렇지. 아, 대신에 그 게임 자체를 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델링이 좀 달라요. 그 와일드 리프트만의 느낌이 있어. 맵도 생긴 거 딱 얼핏 보면 비슷한데 이것도 사이즈부터 다 새로 만들었다. 거의 뭐 축소판? 이쁘게 잘 나왔어. 말파가 되게 멋있다니까 나는. 집을 못 가는 거지. 잠깐만 뭐 올라프. 오. 안 먹어야 돼. 이거 근데 CS 먹기도 원래 편한데, 그지? 네. CS가 그 PC보다 훨씬 쉬워요. 이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면은 딱 막타 칠 수 있다는 의미라서 저 원래 CS 되게 못 먹거든요. 나도 못 먹어. 근데 이게 모바일은 좀 먹기 쉽더라고. 맞아, 이거 좀 부른다. 뿜. 천만 걸어주고 딱, 또아, 아 또아, 아 또아. 야! 와, 공격기가 쓰고 잡았어. 야, 이거 올라프가 별로 안 좋다, 이씨. 형, 손이 안 좋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? 신라면 가져가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예! 아, 이게 그냥 라면 만드는 게 아니고요, 여러분들. 재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재료. 언덱이랑 갑바? 맞아, 스킨도 이거 굉장히 퀄리티 높게 나왔거든요. 뭐, 딴 것도 그렇지만, PC 버전보다 모델링 진짜 좋아. 아, 진짜 이뻐요. 스킨이 훨씬. 제가 다음 판에 한번 스킨 이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리고 PC에서는 탑이라고 부르는데, 여기에서는 그 모바일 환경에 맞게 맵이 돌아가요. 이쪽이 이제 드래곤 공격료, 이쪽이 이제 네이션 남자. 용도 뭐 들기면 나쁘지 않네요. 꾸려면 먹고. 야, 은근히 좀 짜증나네, 이거. 아유, 피가 안 들어, 이거! 소세지.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먹을만하다. 아니야, 번데기 괜찮아, 의외로. 다음 대결! 치즈 앤드 마요네즈. 둘 다 맛있는 거 아니야? 둘 다 가고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? 여기부터는, 여기는 헬이야. 죽음의 사도. 아니, 근데 저는 이게 좀 신기하다니까요? 롤이 약간 마우스 게임이잖아요. 그렇지. 아, 이게 모바일로 구현이 될까 궁금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 좋아. 아 이게 이질감이 없어. 이게 만드는데 오래 걸린 줄 알겠어. 좋아? 근데 한 번만 걸리면 돼. 적당해라. 쩡쩡쩡 쭉 점화걸고 쩡쩡쩡쩡 안 돼! 어림없는 스킬. 이거죠! 이렇게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한타로 끝내버리기. 와일드 리프트는 그냥 내 밑에라고 생각해. 자, 짜주세요. 한 놈 다 놓고 싶네. 짱이네. 참치 앤 초콜릿. 와, 극혐이다, 진짜. 아! 안 돼!
게임은 티어 따라갑니다. 와일드 리프트, 언맹, 실버 포. 와! 티어 따라갑니다. 번데기 넣을게요. 진짜 장난해? 다 넣은 거야?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물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게 엑기스야. 안 돼! 싫어하냐? 아 미치겠네. 이게 대박이야. 비주얼 이쁘다. 이거 진짜 이게 생크림이라고 생각해. 이뻐. 뭐 불닭에다가 좋아하는 메뉴 다 넣었습니다. 상당히 만족스러운 한 끼 식사가 되겠네요. 쳐다보지도 못하겠다. 다 준비됐으면 말해. 콜릿이랑 마요네즈 냄새 섞이니까 진짜 와.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 진짜. 다 준비된 말해. 도전. 한번 먹어보자. 맛있다. 한 끼 드세요. 한 끼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아 일단 브링 형님 실력 인정하겠습니다. 좀 열심히 하셨네요. 예. 뭐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결 우리가 했지만 아 롤 게임 자체가 팀 게임이잖아요.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모바일이기 때문에 협동 플레이 한번 훈훈하게 갑자기 훈훈하게 또 마무리 짓고 싶나 봐. 저 혼자 상처밖에 안 남은 대결이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팀 플레이 하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네요. 랭게임 아니면 좀 흔하니까 넌 당황할 필요 없어. 넌 저놈만 잘 끌어오면 돼. 오케이 이리 와. 아, 너무 들이대지 말고. 뭐해? 일로. 어? 땡긴다. 이골 땡긴다. 진짜 좋았어. 좋아, 잘했어. 잘했어. 더 먹어. 1인분 한다. 1인분 안 해. 1인분 안 해. 들어가. 야! 들어가. 이번에 잡아. 자, 땡겨. 진짜 땡겼다. 잡는다 했지? 자, 전화 걸고. 너가 뭔데? 계속 패. 아, 도망가면 치고. 때리고. 3전 시스템 보면은 그냥 추천 아이템이 미리 떠 있어서 제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그냥 클릭하면 그냥 자동으로 사집니다. 이게 나 PC로 할 때 이게 아이템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맞아. 돈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모바일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옆에 떠요. 가격에 맞게 지금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뜨거든요. 근데 원래 이게 컴퓨터가 없으면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좀 힘든데 밖에서 모바일이라서 이 롤 할 수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진짜 뿌리긴 하네. 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. 샷! 땡겼다! 조심해 지금 땡길 때야? 땡길 때 맞아. 땡길 때 맞고. 아 확실하죠 형. 완벽했고 막타 내가 먹고. 아 야 막타를 네가 먹어? 서포시? 센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다 했잖아요 이번에. 이 팀 게임이 안 좋은 점이네요. 10분 만에 두 번째 포탄 밀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스피디하지. 자 빨리 넥서스 깹시다. 아 좋아요 이제 끝났나요? 지금 우리 편 즐기고 있는데 지금 피해 시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. 따. 넥서스에서 봐 포탄 나오잖아. 맞지? 넥서스 자체 이런. 넥서스에서. 포탑 나오고 가볍게 승리. 어땠어요? 제 소포 나쁘지 않았죠? 기분 나빴어 근데.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진짜 이게 밖에서 롤을 즐기니까 또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. 이게 그 개발 단계부터 나온다 얘기 있었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사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고 나서 생각했던 것만큼 좀 기대에 부응한 그런 느낌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. 재밌어요 실제로. 너무 억울하게 졌거든요 지금. 억울하다고요? 조만간 또 복수전은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 난 이렇게 나 혼자 당하고 넘어갈 순 없어. 뭐 학교에서도 즐길 수 있고 뭐 밖에서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롤 와이드 리프트 친구들과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고요. 조만간 오픈을 할 겁니다 실제로. 이거 혹시 뭐 돈 주고 받아야 되나요? No. 공짜라는 점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제가 진짜 다음번에 꼭 이긴다. 여러분들 협곡에서 봅시다. 자 여러분들 휴바 다음에 또 봅시다. 휴바 바브.